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 소식이 연일 신문방송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은 물론 국내 및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과 항생제를 만드는 기업의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자신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은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 즉 이들 병원체와 동일한 크기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 것은 17세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간은 전염병의 창궐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세계를 바꾼 것은 무기, 세균, 쇠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세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대결로 점철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염병들이 과거에 맹위를 떨쳤던 것일까요? 범유행을 여러 차례 일으킬 만큼 전염력이 강했던 전염병 중 세 가지를 꼽으면 중세시대를 끝낸 흑사병, 신대륙 아메리카 점령한 유럽의 전염병 천연두, 1차 세계대전 숨은살인자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시대를 끝낸 흑사병입니다. 인류가 겪은 최대의 범유행 전염병은 아무래도 14세기 흑사병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질병 중에 흑사병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인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패스트의 또 다른 이름은 흑사병입니다. 죽은 시체의 검은 반점과 고름이 남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시초에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종기가 생겼는데 이러한 종기 중 어떤 것은 사과 크기만큼 자라났고 어떤 것은 계란 정도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혹을 패스트 종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점은 죽음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이 전염병에는 어떤 의사의 진단도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패스트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염자의 50 내지 90%가 숨쉴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데 유럽에선 1346년부터 1353년 절정기의 인구의 15%가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선 7,5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억 7,500만 정도였던 14세기 세계 인구는 흑사병이 지난 뒤 4억 명으로 줄었는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200년이 걸렸습니다. 원인은 쥐벼룩에 붙어있는 패스트균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이 원인인 것입니다. 쥐는 패스트균의 면역력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어서 인간의 올마온 패스트균이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흑사병은 14세기 신흥 세력인 몽골이 중국 북부 금나라와 남부 남송을 차례로 무너뜨린 전란과 사륙의 시대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쥐벼룩에 기생하던 패스트균은 기근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야생쥐를 잡아먹으면서 인간 몸으로 옮아갔습니다. 패스트균은 원정과 교역에 나선 몽골군과
상인과 함께 초원길과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 인도,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간 경로는 소상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1347년 흑해 연안 크림반도 동부의 카파 항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카파 항구는 이탈리아 서북부 제노바 상인의 무역 거점이었는데 인근 킵차크 항구의 군주 자니베크 칸은 상인들과 분쟁이 생기자 4만 병력으로 카파 도시를 포위했는데 갑자기 역병이 돌아왔습니다. 자니베크 칸은 투석기를 이용해 숨진 병사들의 시신을 성 안으로 던져 넣은 뒤 퇴각했습니다. 세균도 모르던 시절의 세균전이었습니다. 난민이 된 카파 상인들은 감사 미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흑해와 지중해를 거쳐 2,500km의 항해 끝에 제노바로 기항했는데 여행에는 쥐, 쥐베룹, 페스트균도 동행했습니다. 제노바 도착 이듬해인 1348년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이미 14세기에 글로벌 이동과 무역 분쟁, 난민 이동, 세균전으로 전염병 확산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페스트가 남부 유럽을 거쳐 북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유럽은 전염병이 유행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흉년이 계속되어 굶주린 사람이 많았고 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당시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활 환경도 무척 비위생적이었고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어디든 쥐가 들끓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스트 환자의 가족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시신을 묻어준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에 대응할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도 웃을 만한 치료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독약 성분인 비소를 먹는다. 증상이 있는 부위를 칼로 찢은 후에 벌겋게 달군 부직갱이를 상체에 댄다. 비둘기나 강아지의 피로 이마에 바른다. 두꺼비와 도마뱀을 말려서 붙인다. 버터와 돼지기름으로 만든 라드를 바른다. 거머리에게 피를 빨게 한다. 인간의 소변으로 모욕한다. 공기를 맑게 한다는 약초를 주머니에 넣어 코에 매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신이 형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성당에 모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시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던 설탕을 페스트 치료제로 처방했습니다. 종기를 터뜨려 피를 뽑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죽는 일도 흔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환자를 치료하고자 나선 의사도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럽의 불결함도 병을 확산시킨 원인입니다. 유럽에서 사망률이 낮은 집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위생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흑사병을 옮긴다는 편견을 덮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신의 분노, 흑사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죄의 희생제물로 유태인이 제격이었습니다. 유태인이 우물을 오염시켰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아 유태인 수천 명이 학살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로서 많은 유태인들은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페스트가 창궐하던 시기에 이 같은 유태인 대량 학살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유럽 지역에서 행해졌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예방법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를 항구에 격리시켜 놓는 것이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배 위에서 40일 동안 건강하게 지낸 사람만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전염병 유입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패스트의 잠복기는 대개 14일이었습니다. 40일의 격리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데서 유래했는데 40일 quarantinaria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쓰이는 검역 quarantine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멈춘 이유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유럽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은 만큼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제껏 장원을 소유하며 농노를 지배하던 영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농노에게 이전처럼 일을 시키려면 잘 대접해 줄 수밖에 없어서 각종 세금을 줄여주거나 돈을 받고 신분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패스트가 유행하기 전 1당 2실링을 받던 영국의 한 농부는 10실링 6펜스를 받게 되어서 자그마치 5배나 임금이 올라간 것입니다. 패스트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장원 질서는 서서히 붕괴하였고 중세 유럽을 지탱하던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깨지면서 유럽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사람들을 사회적 공황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절대 진리인 중세교회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우두머리 교황도 자신의 궁전 안에 누구의 출입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패스트를 퇴치하는 데 실패한 교회로부터 민심이 이반됨에 따라 중세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기독교의 위세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패스트는 봉건제, 신중심의 중세시대의 몰락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들어 프랑스 세균학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패스트의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한 후 인류는 패스트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상 중세 시대를 끝장낸 흑사병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중세 시대의 흑사병을 겪는 유럽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그 무서움은 신이 내린 저주, 그리고 몽골 군대의 침입이 더해져 지옥 이상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더 많은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편은 신대륙을 점령한 스페인 군사보다 한 발 앞서 원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럽의 전염병 천연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